아리아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싱글바 안녕하십니까. 3코아입니다. 자, 팀 이혁 대 룻게이밍닷컴의 경기 패자조 결승인데요.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살아남아서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아서 파이어 팀과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와 맞붙어서 승리한 팀은 키예프로 우크라이나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경기 룻게이밍에게 이제 내줬던 이허그 쪽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 자신들의 뱀픽의 강함과 약함을 뭔가 그렇게까지 살리지는 못했다는 느낌이 들죠. 오히려 룻게이밍이 개개인의 실력으로 거의 더구나 미드의 그림자마기가 상당히 빠르게 파밍을 해주면서 골드 차이, 경험치 차이로 이허그를 찍어 눌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이허그의 첫 번째 밴은 퍽을 밴을 해주면서 첫 픽부터 보통 이제 3, 4밴에 사라지기는 영웅이긴 합니다만, 만약 밴이 된다면은 오히려 첫 1밴으로 퍽을 없애버립니다. 이허그가 글쎄요. 5초 남았습니다. 다이어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저 퍽 밴은 아무래도 뭐 룻게이밍의 특정 이제 선수를 겨냥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밴들은 무난하게 복수원형 제거를 해주고, 룻게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티탄과 이제 파도 사냥꾼을 제거해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픽, 이허그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영웅들, 자신들이 사용해서 성공적이었던 영웅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선픽을 이제 밤의 추격자를 사용해주면서 뭐랄까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밤의 추격자로 그렇게 막 재미를 보진 못했죠. 밤의 추격자 다운 경기에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밤의 추격자 자체도 그냥 그렇게 미다스로 지속적으로 그냥 파밍만 할 거였으면 다른 영웅이 더 효율이 좋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픽으로는 미라나 뽑아버린 이허그. 미라나가 뭐 메타상으로 선픽은 아니지만 일단 좀 더 앞으로 레인에서의 그런 자유도를 높여주는 픽이 되긴 됩니다. 룻게이밍은 일단 1픽, 2픽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룻게이밍 같은 경우 그냥 무난하게 자신들에게 안정적인 서포트를 가져오고 그 이후에 뭐 픽을 해도 될 정도로 일단은 코어 선수들의 역량이 이허그보다 좀 더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룻게이밍이 패배하는 경우를 보면은 레인전부터 이제 이득을 보지 못하다가 중반에 그냥 그 골드 차이, 그러니까 좀 레인전에서 파밍해서 이득을 본 다음에 경험치랑 골드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시점에서 중반 한타를 들어가면 좀 안정적인데, 동일한 상황에서는 좀 불안한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 경기에서 1, 2밴에 사라졌던 전능기사 폭풍령이 풀리자마자 바로 픽업을 해주는 룻게이밍, 이게 먹히든 먹히지 않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걱정하는 영웅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잘 쓰이지 않은 영웅이지만 상대방은 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능기사 폭풍령이 좀 칠흥화 지팡이가 필요 없이도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전능기사가 글쎄요, 물론 그냥 메타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쓰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어그가 이번에 버프된, 그러니까 좀 더 사용이 요, 그러니까 스탯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기 편해진 그 분산의 검을 얼마나 잘 이용을 해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 기다리고 있고, 이어그 입장에서는 물론 미라나도 분산의 검을 자연적으로 가긴 합니다만 서포트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산의 검을 좀 더 잘 이용해 줄 수 있는 영웅, 그리고 폭풍령에게 갱킹을 당해도 좀 버틸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겠습니다. 분사의 검을 주로 가는 영웅이라고 하면은 악령이나 나가세일에 있는데 둘 다 폭풍령에게 그렇게까지 상성이 좋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서폿이나 오프레인 쪽에서 뽑아줘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라나가 분사의 검을 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미라의 파밍에 달린 거고요.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일단 전쟁 용사 가져오면서 폭풍령으로부터 좀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전능기사가 반발력을 폭풍령에게 낭비를 했을 시에 뒤에를 좀 전멸 단검을 통해서 찔러줄 수 있는 흐름도 가능하고요. 이게 미라나를 주로 사용하는 파이어 같은 경우는 플러프 선수가 일반적인 갱킹에서의 화살은 뭐 그럭저럭이라고 쳐도 한타 때 정말 절묘하게 영웅을 이제 그런 한타에 흐트러진 진영 진영 사이로 화살을 꽂아 넣어주는데 정말 절묘한데 그 정도의 화살이 나오지 않으면 전능기사를 막아주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룻게이밍은 그림자마귀 밴을 해줍니다. 그림자마귀의 그 악마의 정화를 좀 두려워 하는 거죠. 이허그 입장에서는 전능기사와 또 함께 사용이 될 수 있는 유령 자객과 함께 모플링 제거를 해주면서 폭풍력 전능기사가 공간을 창출할 동안 룻게이밍이 정말 무시무시한 모플링 뽑아주는 것 또한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번째 밴에서는 자 서폿을 안정적인 서폿 만약에 미라나와의 콤보까지 생각을 해서 그림자 악마를 제거한 거라면은 뭐 악몽의 그림자도 여기서 뭐 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폭풍령 그렇죠. 악몽의 그림자 제거를 해주면서 미라나와의 콤보가 되는 두 영웅을 다 제거함과 동시에 이게 반발력을 쓰고 폭풍령이 들어와도 클릭만 빠르게 해줄 수 있다면은 악몽의 소나기로 폭풍령을 아예 그 무력화 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반발력도 초반에 레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차에서 이제 악몽의 소나기 도중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폭풍령 그대로 후속 스턴에 사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폭풍령을 잡아낼 만한 물리 데미지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룻게이밍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전능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프레인 전능기사가 아닌 이상 좀 더 가난하게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서포시 필요하고 하나 분은 없어 가능한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분은 없어 골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험치는 필요한 영웅이고요. 이허그 입장에서는 자 하나 분은 없어의 갱킹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침묵에 취약한 영웅들 또한 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서포시든 지금 어쨌든 간 이어그 입장에서는 배픽이 까다로워져 있고 전능기사와 하늘부는 마법사가 그러니까 전능기사 같은 경우는 이어그가 좀 행하는 그런 뭐랄까 이어그가 주어진 데미지를 정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아군은 살리는 정화를 통해서 완전히 딜교환 공식을 꼬아버릴 수가 있고요. 하네브노와사의 그런 로밍이나 초반에 강력한 갱킹 그리고 침묵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폭풍력 또한 상대방의 템포를 완벽하게 어그러뜨리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영웅이고요. 자 일단 항마사를 선택해서 시한폭탄을 주겠다라는 이허그 그리고 항마사가 초반에 스탯과 그런 데마버 보호막을 통해서 폭풍력의 갱킹에도 어느 정도 버텨보겠다인데 일단 레인전 자체는 뭐 수비적으로 가져갑니다. 룻게이밍에 오히려 좀 더 찔러줄 가능성 얘 중반부터도 그렇지만 초반부터 룻게이밍이 좀 강력하게 이허그를 압박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얼그럼전사 뽑아주면서 항마사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를 뽑아냅니다만 물론 항마사 전멸이 빠르게 되기만 한다면은 얼그룸 전사에게 빈 시간의 구슬을 선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늘분홍마법사 그가 초반에는 하늘분홍마법사의 침묵, 중반에는 폭풍녀의 갱킹, 후반에는 얼그룸 전사의 시간의 구슬을 전부 다 버텨야 되는 항마사. 그렇다면 이허 그 항마사 외에도 얼그룸 전사나 폭풍녀의 어그로를 끌어질 만한 영웅이 필요한데요. 일단 켄타우로스 전용사가 세이프레인이나 오프레인 여기 이 입장에서는. 항마사 세이프레인이 가장 좋기 때문에 미드레인에서 그 정도의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한데 바이퍼가 지금 가장 나와 보입니다. 폭풍령이 아무리 이제 한타 아무리 갱킹을 하려고 해도 탱키함으로 이제 버텨내는 입장. 그 그림자 줄사를 먼저 뽑아주긴 했는데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 그림자 줄사 픽이 글쎄요. 물론 전능기사에게
전능에서 반발력에 모든 스킬을 막히는 그림자주술사. 그림자주술사의 의미는 푸시를 좀 더 가주겠다는 거거든요. 얼그룹 전사를 여차하면 빠르게 잡아주고, 그림자주술사의 콤보를 통해서 미라나가 좀 긴 시간, 장시간 동안 스턴되는 화살을, 원거리 화살을 맞추기도 좀 편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중반부터 그림자주술사가 정말로 거의 10데스 이상을 갈만한 그런 적의 조합이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폭풍룡을 최대한 피해서 스플릿 푸시를 해주면은 항마사에게 공간도 창출됐고, 그리고 그림자 주술사를 폭풍룡이 잡으러 와준다면은 항마사가 그만큼 좀 편해지는 거이기도 합니다만, 2억을 상당히 테크니컬한 운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수비적, 그러니까 거의 중반까지 수비적으로 이제 이어가되 항마사가 그러면서도 상당히 빠른 파밍을 해줘야 됩니다. 룻게이밍은 그거를 폭풍력 하늘 부는 없어 얼그룹 전사로 지속적으로 방해해줄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캐리로 좀 더 강력한 영웅, 지금 바이프 먼저 제거를 해준 거는 룻게이밍도 여기서 바이프가 나오면은 이허그가 상당히 강력해진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허그는 그림자줄사가 아니라 바이퍼를 사픽해서 뽑는 게 좀 더 나왔을 정도로, 그림자줄사의 사픽은, 그러니까 저거는 5배에도 안 없어지는 영웅이거든요. 초반에 거의 보이지 않던 영웅이기 때문에 룻게이밍이 정말 뭐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면 5배에 없을 만한 영웅은 아닙니다. 여기서 4픽에는 정말 바이퍼가 좀 안타까워. 뱀픽에서 이어그가, 그러니까 레인전부터 중반까지 상대방한테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뱀픽까지 수비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뱀픽은 본 게임이랑은 아예 별개의 단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주눅들어 버리면은 룻게이밍 일단 자신들의 계획에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었던 바이퍼 제거를 해놓고, 레이저는 자신들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거는 전능에서 하는 분은 마법사를 끼고 공격적 3레인을 갈 수도 있죠. 항마사 그림자주술사 미라나 조합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자주술사가 먼저 스턴을 넣어주고 그게 화살로 이어지면 모를까, 레이저, 하늘 부는 마법사, 전능기사 지금 픽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그림자주술사가 먼저 들어와도 전능기사 반발력 꽂히고 정화까지 꽂히면은 항마사가 이제 싸우려고 전멸로 들어왔다가 오히려 잡히는 그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마사가 전멸을 아예 못 쓸 수도 있고요. 하늘 부는 마법사의 그런 침묵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여기서 리나 뽑아주면서, 자, 오프레인 켄타로 전용사 미드 리나 그리고 항마사의 세이프레인 파밍이 되겠습니다만, 이거 룻게이밍의 공격적 3레인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허그 이번에는 같이 맞서 싸울 만한 딜링도 부족합니다. 자, 뱀픽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허그 뱀픽에 있어서 좀 말린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요. 룻게이밍은 지금 폭풍령, 스마일 선수의 폭풍령까지 전 경기에서 정말 빠른 파밍을 보여준 그림자 마귀, 이제는 폭풍령으로 중반부터 정말 영웅을 학살할 만한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경기 바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적 3레인을 갈 것인가. 일단 트라프 선수가 아래쪽으로 가주면서 그냥 무난하게 얼그룹 전사가 위쪽에서 오프레인에 서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오프레인을 얼그룹 전사와 함께 공격적 3레인 가나요? 얼그룹 전사가 물론 레이저만큼, 레이저가 레벨이 필요하긴 하지만 얼그룹 전사 3레인? 이거는 좀, 그러니까 차라리 아래쪽에서 켄타로 전용사에게 고통받는 한이 있더라도 맞파밍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됐는데, 레이저로, 그러니까 레이저 대 켄타로 전용사 레인을 만들어서 이쪽 세이프 레인 완벽하게 이기고, 미드 레인은 리나 대 폭풍령으로 폭풍령이 좀 이기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폭풍령과 리나 뭐 비슷비슷하게 가긴 하겠습니다만 폭풍령의 숙련도에 따라서 정말 리나가 완벽하게 30초 후 말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쪽은 그냥 얼그룹 전사의 파밍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흐름으로, 이 전능기사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늘부는 법산 아래쪽에 룬을 좀 봐주고 있고요. 이거 그리고 그냥 전능기사 끼워놓고 듀얼레인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쟁용사는 전쟁용사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그렇다고 아예 킬각을 노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호 마법사 적에 지금 두 명이 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풍요룬 일단은 가져가고 미라나가 일단은 이허그 쪽에서 룬을 둘 다 가져갑니다. 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3레인을 그냥 돌리네요. 위쪽에 얼그룸 전사 혼자 놔두긴 합니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좀 고통받는 레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얼그룸 전사가 아무리 빠르게 가난자의 방패가 나온다곤 하지만 그림자주사의 스턴 이후 미라나의 화살 콤보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면 항마사의 이 만화 분해에 너무나도 많은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얼그룸 전사 정말 시간 이동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크립들이 잘 막아줌으로 인해서 항마사 무난하게 막타 먹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원거리 크립 디나이가 더 중요한데 원 여기서 한 대 때려줬죠. 그리고 바로 풀링을 이어주는 그림자 주사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풀링까지 갈 수 있고 미드 쪽에 화살을 한번 쏴주러 갑니다. 얼굴 전사는 아직까지 레인에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고 스나 선수는 크립 잘 이어주면서 자 크립들을 전부 다 보존시켜서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만 얼그룸 전사 일단은 반 정도 이제 경험치가 올라갔는데 이 경험치도 나눠먹고 오늘 막타를 좀 쳐줄 수도 있겠죠. 일단 경험치 124까지 먹었고 자 그림자주사 1레벨에 에테리 충격을 찍고 뭐 싸워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얼그룸 전사 이렇게 된다면은 2레벨 찍어줄 가능성이 큽니다만 크립 하나는 녹아버렸고 어그룸에서 막타 하나 쳐주면서 2레벨 찍게 됩니다. 그 와중에 미라나는 디워딩 깔끔하게 해주고 있고요. 미라나가 아래쪽까지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그룸 전사는 이 크립을 막타 쳐주는 아 하지만 에테리 충격으로 먹어버리고 2레벨 또 찍어주는 그림 전사 하지만 이거 초반에 2.75초의 스턴을 가지고 있는 족쇄 스킬 자 그리고 2분째 룬도 이허그의 두 서포트를 다 가져옵니다. 더블 데미지까지 먹어주는 그림자 주사 그리고 가져 미드로 갑니다. 폭풍령 아 하지만 이거 미드 쪽으로 전능기사 돌고 있고요. 자 폭풍령 데미지를 맞고 있지만 이 로밍 그림자 주사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잘 읽어주고 있고 미라나 또한 움직임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 스택 잘 해주고 있는 전능기사 그리고 풀링까지 해주고 있는 그 하나분은 마법사 자 일단 미드로 와가지고 폭풍력 여기서 화살까지 들어갑니다만 화살은 빗나갔고 리나가 만화가 없어서 스턴이 안된 관계로 추가적으로 한 대만 더 치면 되지만 오히려 반발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블 데미지 먹은 그림자 주사가 폭풍력 잡아주면서 아슬아슬하게 이허그 쪽에서 선취점 가져갑니다만 아 전능기사가 좀더 오래 저 아예 처음부터 남아있던가 아니면은 폭풍령이 뭐 아직까지 3레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빠른 물병을 가지는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공허 부적이 있었으면 모를까 데미지도 좀 부족하죠. 미라나 화살이 빗나간 거에서 이허그 그러니까 이허그가 화살만 안 빗나갔으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선취점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그룸 전사는 그래도 그 와중에 3레벨까지 찍어줬고요. 이거는 항마사가 좀 더 앞으로 가주면서 상대의 만화를 태워줄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관찰와드로 얼그룸 전사 상대의 자기 자신이 안전하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는 나눠 먹었고요. 자 그림자주사 여기서 족쇄를 써주나요? 여기서 그 족쇄 써주면서 자 와서 화살까지 맞았습니다. 이거 미라나가 로밍에서 돌아오는 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얼그룸 전사 싸움을 걸다가 그림자주사의 족쇄에 완벽하게 파악됩니다. 그리고 바로 선취점도 먹었기 때문에 신비의 장화가 나오고요. 미라나가 나는 만화 필요 없어라면서 빠지긴 빠지지만 자 항마사와 함께 만화를 이제 공유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맑은 물약까지 사용해주면서 그림자주사 상당히 초반 시작 좋습니다. 4분에 신비의 장화까지 나오고 리나도 지금 5레벨 먼저 찍어줬고요. 물론 데미지 차이는 되게 근소하긴 근소합니다만 이 눈부신 일격을 이제 연속적으로 넣어줄 수만 있다면 좋고 이거 전능기사가 오히려 미드 쪽에 망을 봐야 되게 됐죠. 하지만 그만큼 켄트로 전용기사 3레벨이긴 하지만 고통을 받고는 있습니다. 얼그룸 전사는 4레벨 찍었고요. 이쪽 관찰와드로 인해서 이제 그림자주사 위치가 계속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 이어주고 있고 얼그룸 전사 여기서 또 한번 싸워보려고 했다가 똑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마사 슬슬 전멸 단검
전멸 지금 2레벨 찍어주고 있고, 이제 스탯에 하나 주면서, 전멸 2레벨, 그리고 마나 분해와 대마법 보호막 1레벨, 전멸만 2레벨, 스탯에 하나 주고, 파밍. 그러니까 초반에 스탯을 몰아줌으로 인해서, 최대한 빠르게, 능력치를 올리는 게, 뭐, 골자이긴 합니다. 약간 그게 버닝식 항마사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레인을 보던 와드를 제거해주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에텔 충격 한대 맞고, 목담과 하나를 강력 받습니다. 아래쪽에 켄타로 전용사는 그냥 빠져나가지만 이거 하늘 분을 봐서 화살 맞추긴 맞췄어도 뭐그 이후 데미지는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나 6레벨 궁극이 있는 가운데 전능기사 이제 3레벨까지만 찍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스턴 한번 넣어줬고요. 그리고 리나 마나를 좀더 채워줘야 되는데 마나 지금 물병 오고 있고 폭풍령 아직까지 6레벨은 아니지만 저게 6렙이었다면 슬슬 다이브도 해볼 수 있었는데, 일단 물병으로 리나의 마나가 차오르는 가운데, 폭풍도 회복 물약 사용해줬고요. 이게 지금 2어그 쪽에서 초반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이 전능기사와 폭풍령 6렙의 조합이 얼마나 이제 유효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얼그룹전사도 슬슬 레벨을 6렙까지 찍어줘야 되는데, 리나 여기서 만났고요. 스턴 넣어줬기 때문에 화살 바로 들어가면서 폭풍령! 아, 그래도, 여기서 스턴은 피해줍니다. 하지만 리나 아직 궁극 남아있고, 자, 여기서 얼그룹전사에게 마무리 당하고요. 여기서 하늘분은 없어. 러스트 선수가 좀더 예측 화살을 써줬으면은 맞았을 텐데, 이거 아래쪽에 6명 다 오면서 포탑을 아예 밀겠다는 거죠. 약간은 2어그 쪽에서 러스트 선수 스킬 연계만 좀더 잘해줬으면은 오히려 자신들이 킬을 먹는 그림에서 리나가 킬을 역으로 당합니다. 자, 얼그룹전사 5레벨 찍어주고 항마상 그래도 그동안 잘 크고 있다는 게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43 막타 먹어주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전장 경로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지금 폭풍령 갱킹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전능기사는 일단 지속적으로 스택 해주고 있죠. 저 스택을 레이저가 먹기보다는 폭풍력에 몰아주면서 정말 빠른 중반을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뒤에서 연막을 사용한 두 서포트. 그린저질서도 그냥 위에서 꾸준하게 레벨을 올리는 건 어땠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흐름은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미라나 혼자서 흔들어주는 건 모를까. 그린저질서가 물론 지금 4레벨이 찍혀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아래쪽에 트라이프 선수 잡아줄 수 있다면 상당한 성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미드 쪽에 폭풍령 중심으로 서폿이 다 모여 있다는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들어와서 이거 먼저 주술 써주고, 자, 지금 데미지 미라나에게 데미지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켄타로 전용사 데미지 넣어주고, 하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은 트라이프 선수 이거 약간의 스킬 연계가 글쎄요 스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라나의 화살 좀더 멀리서 쏘는 건 어땠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와중에 또이 전능기사 폭풍령 조합으로 리나가 잡히면서 2어그는 그니까 좀 무리해서 상대방 되게 위축된 플레이의 약간 두 번째 증상이 좀 무리해서 무언가 하려다가 항마살 제외하고 모든 영웅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죠. 켄타로스 전쟁 용사도 죽지는 않았지만 죽지 않았다 뿐이지 파밍이 아예 안 되고 있고, 이거 근데 얼그룹전사 상당히 위험한 시점이지만 그래도 마나 양이 비교적 적고 체력이 많이 남아있던 관계로 항마사에게 죽지는 않습니다만 마나 공허 조심 그래도 조심해야죠. 자, 레인을 유지해주고 있는 2어그의 항마사 얼그룸전사도 일단 6레벨을 가까워져 갑니다. 이 디나이 먹으면 이 디나이 한 번만 더 당하면은 그렇죠 마무리가 되고, 일단 그림자주사 옆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 그냥 6레벨 찍고 바로 이거를 이어주려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6레벨이 찍었으니까 가서 마나랑 체력 회복하고 궁극 사용해서 갱킹을 한번 가겠다. 오프레인 얼그룸 전사의 마인드 상당히 잘 이어주고 있고, 룻 게이밍 쪽에서 개개인이 정말 스탠딩이 많긴 많지만 개개인이 해야 될 역할을 잘 알아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용의 숨결로 상대방을 밀어주는데 성공하고요. 아, 레이저 상대방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데미지 상당히 들어가지만 평온의 정화 있고, 트랩 선수 아직까지 궁극은 찍지 않았지만 지금 전형적인 스텐 레이저, 한마디로 지그레북 이후에 아카데미 홀에 가는 빌드 타주고 있고요. 그리고 폭풍령도 지금 빠르게 갱킹하기보다는 그냥 전능기사의 시팅을 받으면서 이제
미드를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혁이 쪽에서 오히려 리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행복한 것은 이혁입니다. 왜냐면 리나라는 픽이 있기 때문에 좀더 궁극 쿨다운 계속 돌리면서 싸워주는 게 좋은데, 오히려 롯게이밍 쪽에서 경기 오랫동안 다이아의 바라보면서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얼그럼 전사도 지금 갱킹할 만한 각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뭐 무리해서 가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폭풍령은 신속화 먹어주면서 다음 교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저게 그 트랄피 선수 그 아래쪽 신속화 위풍요룬이었다면은 이거 지금 켄트로 전용사 궁극을 최소한 궁극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폭풍령 현재 이제 수입으로 바꿔서 3위 달리면서 일단은 항마사가 되게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만, 이거 폭풍령 증월꽃까지 나오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을 뭐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항마사 체력반지 일단은 시간이 굳어서 바로 사용을 해주지만, 자 폭풍령 들어와서 스턴을 넣어줘. 이게 너무 가운데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스턴 넣어주는 성공하고요. 그래도 여기서 스턴 넣어주는 그림자주사 연속적으로 얼그름 전사까지 데미지를 받습니다. 항마사 그래도 이 신속화 먹은 폭풍령의 데미지에 버틸 수가 없고, 여기서 반발력까지 들어오면서 얼그름 전사 잘 살아나갑니다. 이거 화살이 신성한 화살 빛나갑니다. 자 폭풍령 만화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긴 했고요. 그 와중에 아래쪽 포탑 밀어주고 있는 트랄프 선수, 이거는 이어그 쪽에서 킬을 먹지 못하면 아예 손해입니다만, 폭풍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힐링 넣어줄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만화 공업 아예 실패하고 그림자 주사가 여기서 잡히는 그림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번 더. 그렇죠. 이거 지금 쫓아가지 못하지만 그림자 주사 3초, 2초, 1초 그냥 판을 부는 맙사게 사망합니다. 그 와중에 아래쪽 포탑도 맞아 밀진 못하고 레이저가 왔죠. 자, 그럼 1차 포탑을 아예 위쪽 포탑을 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레이저 그렇죠. 지구력의 북이 완성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만화도 회복을 해줄 수 있게 맑은 물약까지 배달을 시켜주는 깔끔한 이 짐꾼 사용이고요. 자, 위쪽 포탑이 밀렸기 때문에 이혁의 파밍 공간은 좀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거기 항마사 아직까지 그니까 지금 최대한 빠르게 파밍을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전쟁 경로는 멀었고요. 위쪽에 포탑 밀리면서 골드 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혁의 쪽으로 좀 이어그 쪽에서 시작한 골드그래프가 루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경험치 공격받고 또한 있습니다. 경험치는 그래도 루 쪽에서 가던 게 어느 정도는 깎아 내렸고요. 자, 여기서 루 쪽에서 퍼즐을 시도합니다. 리나가 포탈 타고 있었고요. 자, 일단은 1차 포탑 밀어내는데 성공하고, 레이저가 지그로의 북까지 나온 시점에서 레이저가 여기서 아가님의 홀 바로 올려주고, 그동안 1차 포탑이 지금 체력이 매우 낮아져 있는 적의 1차 포탑들을 압박을 해주면서 2차 포탑을 아가님의 홀 타이밍에 마무리해 준다면 이허그 속수무책으로 2대0 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차 포탑들, 그러니까 롯게이밍의 포탑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제 오프렌 포탑 한 대도 안 맞았죠? 자, 전능기사 5레벨 까지 찍기는 찍었습니다만, 여기서 6레벨 찍어주고, 그 와중에 뭐 같은 궁극이 나와있는 그림자 주술사이긴 합니다만 대규모 뱀마드 박아주기는 힘들고요. 지금 박아준다고 해도 전능기사가 뭐 그냥 크립웨이브 바로 지워주고 포탑에게 뱀마드들이 하나하나 말리는 그림이 나올 텐데, 자 히어그 롯게이밍이 지금 뭐 확정된 멤버들은 아니지만 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멤버들을 기반으로 이어그를 완벽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얼그럼 전사도 지금 능력의 장화 뭐 아직까지 광기에 가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궁극 잘 사용해주고 있고, 지금 궁극 내부에서 시간 가두기 효율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시간 가두기도 만렙 선마를 해줬습니다. 자 이거 밀어나 4레벨에 켄트로 전용사도 아직 전멸한 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금 하늘분호 마법사 레이저의 공격을 받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향마사도 도와주기에는 체력이 반밖에 안 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림자주사도 지금 순간이동 주문서가 없죠. 이거를 오히려 그림자주사가 잘 먼저 진입을 할수 있다면, 지금 밤시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주술 걸어주고 뱀머드 에테르 충격 이후에 족쇄 걸어준다면 전능기사 약간은 빠르게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벤마드를 이 전능교사 잡는 데 사용하는 거. 물론 이게 빠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정화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고요. 자, 금주술사가 그런 시도를 해줄지. 일단은 이 주술의 효율이, 주술의 이 시전 시간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효율이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사용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블루 쪽에서 CPU, 그러니까 그 한해부노 마법사의 CPU 그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룻게이밍, 자, 이제는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서 경기 재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2어그 쪽에서 경기를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거 위쪽에 켄타로 전용사를 한번 잡아줄 만한 시도를 해줄 수 있는 룻게이밍. 2어그 입장에서는 뭐 항마사 파밍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공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게 리나. 리나가 여기서 그렇게까지 막 확정적으로 공간을 벌어줄 수 있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차라리 이 그림즈술사가 여기서 포탑 푸시보다는 전능기사 솔로킬을 노려주는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룻게이밍도 폭풍령의 이 증오의 꽃가지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고, 얼굴음전사도 아직 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트랩 선수도 뭐 지구력의 북이 나왔다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글쎄요, 경기 이끌어나가기는 힘듭니다. 하늘부노 마법사는 전투팔찌 하나 구비를 해줬고요. 보통은 이제 공허부적을 사기 마련인데 전투팔찌를 먼저 갖추는 효과. 이거는 좀 더 약간 항마사의 궁극을 조심하는 걸로도 보일 수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죠. 자, 경기 바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어그. 자, 이 켄타로 전용사를 잡으러 갈지 그냥 뒤로 돌아섭니다. 이 트랩 선수 아래쪽으로 포탈 타고 이 파밍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스나 선수 뒤로 빠져야죠. 항마사 아직까지 일단 인내 반지는 곧 있으면 완성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장검을 먼저 가져가 줄 것 같은 느낌인데, 위쪽에서 하늘부노 마법사 뒤로 빠집니다만 얼그럼 전사의 궁극, 아 근데 화살을 하늘부노 마법사가 맞아버리면서, 근데 켄타로 전용사 여기서 궁극 쓰고 가서 스턴 넣었으면은 스턴이 아니라 궁극 데미지와 양날의 검만으로도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얼그럼 전사의 궁극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죠. 아, 그리고 이쪽에 와드를 제거해줍니다. 이쪽에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 와드를 받고 둘 다 디와딩이 되는 흐름을 거친 2어그. 이렇게 된다면 얼그럼 전사, 자, 시간의 구슬이 있지만 시간이동과 함께 써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 자, 그리고 위쪽 포탑이 디나이 가능한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디나이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림자 주사 데미지가 정말 힘들게 한 번에 16씩 박히고 있어요. 16, 14, 16, 이번엔 좀 많이 15,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방 하면서 포탑 디나이 성공하네요. 일단 그래도 트랩 선수 위쪽에서 파밍해, 정글 파밍해 주면서 아가님 홀을 먼저 갈지 칠흥왕의 지팡이를 먼저 올릴지, 일단 치유 물약과 맑은 물약, 그리고 그렇죠, 아가님 홀을 먼저 준비를 해줍니다. 이건 지금 비밀 상점으로 가서 이중 강화소를 가주겠다는 거고요. 아가님의 홀이 나올 때까지 좀 여유롭게 파밍을 해주면서, 일단은 얼그럼 전사도 이제 광기 가면을 뽑아야 되고, 폭풍령도 대략 한 500원 정도, 550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 이 타이밍을 이허그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돌격과 이제 리나의 궁극을 사용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루 쪽도 그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탱키한 영웅들도 좀 잘 숨어 있고, 앞쪽에서 머리를 내밀고 파밍하는 영웅들 뒤에 서포트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대봉인 바로 써줄 준비하고 있고, 전능기사만 좀 빠져있고 있죠, 옆으로. 어딘가 앞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반발력 써주고 로션 확인하고 뒤로 바로 빠지고 있습니다. 반발력이 현재 2레벨까지 찍혀 있고요. 자, 그림즈술사가 아래쪽 레인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있지만 이쪽으로 적들이 완벽하게 잡으러 오는 게 보이기 전까지는 항마사도 좀 위험합니다. 인내 반지 이후 장검 70골드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능력의 장화, 벌목도끼, 그리고 전장 경로가 지금 완성이 딱 되어 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완성되면서 15분 전장 경로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15분 나왔으니까
약간 18분의 많다독 19분 18분의 많다독기 그 이후에 뭐 타라스카의 심장이든 뭐든 가야 되는데 일단 항마사 만트도끼는 일단 락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파밍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전멸 단검, 아, 전멸, 전멸께서 단검이라고 하죠. 전멸을 사용해서, 자, 이 오호 캠프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캠프, 반대쪽 스택은 켄터로 전용사가 정리를 하면서 전멸 단검 뽑아내는데 성공합니다만, 폭풍룡도 일단은 증원까지가 나왔고요. 레이저도 일단 아가님의 2000골드 정도 남아있습니다. 광기 가면이 이제 나온, 그렇죠. 광기 가면에 나온 얼그룸 전사. 이제는 룻게임도 싸울 준비가 되었고, 오히려 이 허그가 이제 슬슬 사려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리나가 지그러기 부까지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미약하거든요. 자, 위쪽에서 언덕 파밍해주고 있는 폭풍령. 자, 이 전멸단검. 켄트로 전용사의 전멸단검을 사용해서 잡아주기엔 레이저는 일단 체력이 1500이고, 자, 여기서 항마사를 만났습니다. 침묵 걸리고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데미지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망하게 되겠고요. 자, 뒤쪽에서는 또 이 하늘문의 마법사를 잡으러 온 리나를 침묵까지 걸어주면서 잡아줍니다. 그 추가적으로 하늘문의 마법사 잡아주긴 잡아줬지만, 자, 수호천사 나오면서, 자, 리나 인피니티 선수가 골드부활 하긴 했지만 폭풍령 여기서 그냥 빠지면 되고요. 자, 이거 폭풍령 침묵까지 사용하면서 리나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리나도 위험하죠. 리나가 여기서 골드부활 하긴 했습니다. 이거 스턴 한번 걸어주고 위쪽 배마드 깎여 박혀있는 데까지 뒤로 빠지지만, 이거 지금 아래쪽에서 또 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인피니티 선수 골드볼 인피니티 선수 골드볼 이후에 다이브까지 걸립니다. 자, 켄타로 전용사는 전멸단검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하지만, 방금 한타에서, 아, 이건 리나가 죽은 것밖에 나오지 않지만, 방금 한타에서 리나 골드볼 항마사 사망, 그림자주사 사망, 켄타로 전용사도, 아, 켄타로 전용사 사망하지 않았고요. 미라나까지 사망을 하면서 이 허그, 아, 이건 전멸에 가까운 괴멸적인 피해 입습니다. 루 쪽으로 골드 차이 순식간에 2000 이어나가고요. 경험치 동안 거의 3000 차이를 냅니다.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항마사 전쟁 경로 이후에 아직까지는 다음 아이템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자, 이거 빠르게 천둥구 도마뱀 캠프 잡아주고 다음 스폰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자, 항마사 이쪽 스택을 자기 자신이 정리를 해주면서 골드 1000까지 올립니다. 방금 한테서 최대 수혜자거든요. 거기다가 물병까지 기분 좋게 채우면서 켄타로 전용사 더블 데미지. 물론 이 전멸단검 이후 이득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멸단검 이후에 킬 하나는 먹긴 먹었습니다만, 아, 아까 먹은 킬은 아니죠. 자, 아까도 하늘분의 마법사 혼자 죽으면서 이어그 오히려 룻게이밍에게 자신들이 이득을 봐야 될 시점에 이득을 못 봤다는 게 이런 거죠. 자, 여기서 금제주사 잡힙니다. 자, 침묵 걸리고 들어오는데 화살이 뭐 화살 맞추기에 폭풍력 너무 빠른 대상이고, 오히려 연속적으로 스턴도 한번 피해내고 여기서 돌격을 빠져나갑니다만 여기서 스턴 맞추고 폭풍력 리나에게 마무리 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와중에 포탈 밀어내는데 성공하는 룻게이밍. 이거 그리고 킬을 먹고 죽은 거기 때문에 이 폭풍령에게는 되게 적은 이득. 물론 리나의 골드가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만 폭풍령도 지금 자기 자신의 레벨이 올라가는 게 뭐 나쁘진 않죠. 그래, 항마사 현재 1400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블라디미르 곡물이 되느냐 아니면 만타도끼를 위한 야차가 되느냐. 근데 이 시점에서는 야차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곡물로 파밍을 하기에는 아예 정말 극후반을 노린다가 아닌 이상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블라디미르 곡물이 없는데 일단 로션 들어갑니다. 이거 금전주사의 대기용 뱀마들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에테르 추격 한번 써주고, 아, 일단 주술 먼저 넣어주고 족쇄 사용해주네. 이거 지금 몰래 로션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 와중에 위쪽에서 리나를 궁극에 사용해서 잡아주는 얼그럼 전사,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혼돈의 망치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풍령, 아, 폭풍령 여기서 이거 둘 다 잡고 로션까지 먹을 수 있어요. 폭풍령 지금 그렇죠 들어가서, 아, 근데 모릅니다. 바로 옆에서 로션 먹었지만 그냥 그림자 주사만 잡아주고 항마사까지 알겠어 바로 소모해 줍니다. 로션은 먹긴 먹었지만 골드 이득만이 있는 상황. 여기서 한, 아, 항마사 살아나자마자 바로 마나 공을 써 주고요. 켄타로 전용사의 전멸 단검 상당히 좋게 활용해 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알기스 먹은 이득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항마사 방금 골드 이득이 혼자서 500골드를 먹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룻게이밍 입장에서는 뭐 폭풍령이 너무 혼자 다니기보다는 좀 이제 전능기사와 함께 다니는 게 중요하겠고, 전능기사도 전멸단검이라도 좀 뽑아줘야 됩니다. 자, 이쪽에 신속화루는 아끼고 있는데, 자, 그 와중에 저 얼그론전사도 크고 있긴 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용하게 크고 있는 레이저죠. 레이저가 스택한 정글들을 다 먹어주면서 아가니메 홀까지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포탈 밀어내는 타이밍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포트들이 영웅들 지원만 해주던 가운데 이 허그는 정말 상대방이 급격하게 다이빙 할 때만 이득을 볼 뿐이지 자기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뭔가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림자 질서 운영을 최대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폭풍령 멀리 날아가서 데미지 주고 침묵 걸어줍니다만 이거 지금 자기 자신의 마나가 다 떨어졌죠. 항마사 일단 야차를 빠르게 준비해주면서 만타도끼로 저 증오의 꽃가지를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화 먹은 레이저가 자 이거 미드 밀어주고 있고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자 이러면 이제 2차 있습니다. 포탑을 노리게 되는데 얼그룸 전사 궁극이 5초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폭풍령을 위쪽 좀 밀어주다가 합류를 해도 되고요. 자 일단 레이저의 궁극을 사용해서 포탑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용의 습격을 사용해서 최대한 크립 지워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그냥 레이저가 아래쪽 지키러 가네요. 그냥 아래쪽 지키러 가고 여기서 먼저 물린 얼그룸 전사 이 캐트롤 전용사 스턴에 마무리 당했고 여기서 달빛 그림자 사용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김재주 주사 일단은 자기 자신 그냥 아이템 팔고 전멸단검 뽑아냅니다. 이거 지금 반발력 끝난 시점에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전능기사 스턴 걸리면서 자 악마사와 그림자 주사에게 마무리 당하고요. 여기서 침묵을 캔터로 전쟁용사에게 걸었지만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죠. 오히려 룻게이밍 자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그냥 뭐 포탑 교환 아래쪽에서 뭐 얼굴에서 죽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1차 포탑 내주고 2차를 밀어내면서 항마사의 파밍 공간을 오히려 줄이는 게 나은 운영 같아 보였지만 아래쪽 싸우러 갔다가 오히려 출혈을 좀 더 당했죠. 달빛 그림자를 어떻게 뭐 막아낼 만한 지금 뭐 감시와드가 이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수단이 없었고 그 이후에 항마사까지 참여를 하면서 항마사도 마트도끼에 약간 3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나오게 되겠죠. 자 와드를 지속적으로 갱킹을 노려주고 있는데 항마사 지금이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 이제 50골드 남은 시점에서 죽으면 안되거든요. 그래도 위쪽에 크립이 뜬 관계로 이거 먹으면서 물론 폭풍력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50원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전멸나감 지금 다 빠졌고요. 아 그래도 항마사도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자 1000원만 더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스턴 넣어줄 수 있을지 침묵 넣어주고 여기서 하늘문의 마법사에 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대마법 보호막으로 인해서 방금 마법 데미지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타도끼 이전에 피해를 줄였습니다. 자 이거 근접 크립 잡아주면서 펜탈 전용사도 일단 250골드만 있으면은 이제 염도 지팡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의 구슬을 이용해서 리나 바로 잡아주는데 성공하고 이러면 2차 포탑 그 그림자 질사도 이거 괜히 들어왔죠? 자 2명 이 시간의 구슬 통해서 2명 바로 잡아내는데 성공하고 화살은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자 일단 구점을 강화 이게 그림자 질사가 아예 자신이 해줄 게 없으면은 그냥 포탑 밀어주는 흐름으로 가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포탑 압박 당하고 있고 자 이거는 뭐 애초에 레이저 7화 지팡이도 빠르게 올려주고 있고 아가님 홀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탑은 빠르게 밀리게 되고 그럼 이제 아래쪽 이 위쪽 오프레인 포탑과 이 세이프레인 포탑 둘 다 밀어주면서 정글을 아예 장악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쪽 와드를 통해서 이쪽 파밍을 하고 있는 항마사를 지속적으로 잡아주고 노려주고 있는 폭풍령인데 폭풍령이 혈석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유래 신성을 뽑는데 성공을 하는 리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이거 달빛 그림자 염막 물약 먼저 사용하고 달빛 그림자 이거 먼저 들어가서 전능기사 묶어주고 여기서 족쇄까지 아 족쇄가 근데 끊겼죠? 자 여기서 족쇄가 다른 데에서 사용된 이유로 전능기사 살아내는데 성공하고 일단은 달빛 그림자 사용하지만 리나까지 잡히면서 폭풍령 더블킬 가져갑니다. 방금은 정말 모든 딜링이 좀 전능기사에 꽂혀야 되는데 족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의문이네요.
자, 그 항마사 만테도끼 나오고 1200원까지 모여 있습니다만 타라스크의 심장 좀 멀었고요. 그 와중에 얼그럼 전사 혼돈의 방치가 광기 가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항마사 혼자 만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얼그럼 전사의 딜링 대부분도 시간 가두기와 혼돈의 방치에 그런 마법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항마사가 뭐 빠르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그 바실리스의 반지 보면은 블라드미르 곡물 가주는 것 같고 2차 포탑 역시나 밀어내는데 성공하는 트라이프 선수의 레이저. 자 그럼 위쪽 포탑도 이제 압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실험의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켄트로 전용사 잡으러 갑니다. 염동의 지팡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데미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었고 이 증후코까지 데미지 뭐 그래도 미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이어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항마사만 믿고 좀 레디언트의 상부 위축이 포탑이 되고 공격받고 있는데 있습니다. 폭풍령 혈석 완성이 되었고요. 혈석 이후에 칠흥왕의 지팡이까지 나오면은 이어그 입장에서는 뭐 이거 막을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항마사가 만타도끼가 있기 때문에 켄타로스 전용사가 딱이 폭풍령을 보고 들어가서 스턴 바로 넣어준다고 하면은 같이 전멸로 들어가서 만타도끼로 만화 순식간에 깎아낸 다음에 스턴 풀리기 직전에 만화 공허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지금 만화 공허가 3레벨 찍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최대한 만화 분해로 데미지 주면서 반만 깎아내도 반 데미지 반만 줘도 잡을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만화 분해가 이제 만렙 찍으면 64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물리 데미지도 상당할 걸로 보이고요. 연막물약 사용하고 혈석의 차질을 채우러 갑니다만 일단 바로 앞에 보이는 거는 항마사고요. 일단 반발력 먼저 걸어줬지만 타겟은 별로 없습니다. 위쪽에 미라나 잡으러 가지만 역으로 이허그 쪽도 위쪽에 포탈 인피니티 선수들이 필드로 오고 있고요. 자 이거 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늘문호 마법사가 먼저 걸리겠는데 위쪽에서 미라나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폭풍령 지금 그래도 만화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하늘문호 마법사에게 이거 반발력 걸어주고 칠흥왕의 지팡이 사용한 레이저를 보고 그냥 돌격을 사용해서 뒤로 빠지는 이허그 미라나만 내주고 이렇게 빠지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만 궁극을 이제 사용한 트랩 선수는 이렇게 포탑에 데미지를 줄수 있고 이 켄트럴 전쟁 용사의 돌격은 아직 1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은 무조건 포탑도 내주겠다는 거고요. 자 항마사가 지속적으로 파밍을 해주고 있지만 3500원.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와서 그림질서까지 잡아내면서 혈성 횟수 10까지 올라가는 폭풍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룻게이밍은 그냥 폭풍력 지속적으로 키우면서 한타를 준비하면 되겠는데 지금 궁극구라는 거는 칠흥왕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바로 발세나스를 준비해 주겠다는 거고요. 자, 항마사 잘 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아이템 더 필요하고 문제는 항마사가 다른 영웅들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빨리 커야 되는 반면에 지금 폭풍력이 겨우 수입 1000 차이로 그나마 이제 폭풍력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항마사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자 들어와서 이거 러스트 선수 도약으로 빠져나갔지만 자 켄트로 전용사 잡아냈고 자 이거 여기에 갇혀있다는 거 어느 정도 눈치는 챈것 같지만 뒤로 빠져나갑니다. 얼그럼 전사도 아직까지 궁극 남아있고 칠흥왕의 지팡이에 200원 100원이면 나오는 시점에서 이어그가 할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고 폭풍력의 갱킹이 지속적으로 유효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마사가 그나마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항마사도 그렇게 뚜렷하게 막 앞서고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자, 폭풍령 발세나시 대략 한 이렇게 갱킹 이어가다 보면은 33분, 35분에 나오고 미라나 다시 한번 잡힙니다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그림자주사 미라나도 이 물병을 통해서 체력 회복함으로 인해서 저 체력 회복이 없었으면은 증후의 코까지 추가 데미지에 RPL을 받고 사망하는 건데. 자, 이쪽에도 와드가 박혀져 있고요. 얼그럼 전사도 쪼개서 16레벨이 찍힙니다만 아직 1레벨 멀었고 로샨 타이밍 좋게 들어가자마자 떴죠. 자, 여기서 서포트 아이템 혼의 항아리와 용기의 배달 둘다 뽑아낸 이제 환해부는 마법사 로샨 빠르게 잡아주고 있고요. 얼그럼 전사도 지금 7화의 지팡이 완성 전능기사도 현실 보석까지 뽑아냈습니다. 물병도 자기 자신이 받았고요. 자, 플라즈마 장막으로 상대방이 있을지 확인까지 해주고, 폭풍령 불멸의 아이기스. 이 말은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거냐. 더 이상 남은 2차 타운 없기 때문에 3차, 그리고 병영을 밀어주겠다. 아이기스 폭풍령은 이제 만화를 최대한 사용해주고, 아이기스로
자, 또 풀만으로 돌아오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영웅이고, 리나 오거몽둥이 저말은 7왕의 지팡이를 갖추겠다는 건데, 오히려 전멸단검을 통해서 공세를 취해야 되는 리나가 유래 신성한 홀 이후에 7왕의 지팡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되게 어렵다는 거. 이 리나픽 이허그에게는 전혀 유효하게 돌아가지 않았고요. 자, 연막물력 사용해주는 그림자주사와 켄타로스 전용군사 항마사. 항마사도 지금 워낙에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거 전능계사 잡아주는데 성공했지만 역으로 이제 폭풍형에 잡혔고, 폭풍형은 이제 들어가다가 화살 맞았고 여기서 미라나까지 뒤쳐서 들어오는 하늘부는 마법사에게 마무리 당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어그 전능계사 잡아내는데 성공은 했지만 미라나와 이 리나 둘 다 잡히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믿어야 되는 영웅들이 힘들게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림자주사 뒤로 돌아서 항마사의 분신들에게 이 포탑을 맡겼지만 오히려 디나일까지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자, 적정글 한번 이거 와딩을 해줬지만 지속적으로 전내인 일단은 항마사의 스플릿 푸시로 시간을 벌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허그의 레인이 많이 압박당하고 있고, 그런 스플릿 푸시라도 없고 정말 다른 영웅들이 한 번에 다 죽기라도 된다면은 3차 포탑이 밀리게 되는 시점인데, 자, 이거 들어와서 레이저 먼저 노려주고 있고요. 자, 스턴 넣어주면서 이건 트랩스 무조건 죽는 방향으로 갑니다. 항마사가 레이저까지 잡아내면서, 자, 이렇게 되면 시멘의 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골드가 마련이 되었고요. 여기서 얼그럼전사 스턴이 들어가지 않네요. 아, 그 스턴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마지막 한타가 그림자주사 잡아주는 시점. 그리고 이거 폭풍령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만화공은 없습니다만 이거 폭풍령 끝까지 적 잡아내는데 성공하고, 이거 스턴이 들어가나요? 스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면 폭풍령 만화가 없습니다. 자, 켄트로 전용사와 리나의 궁극적인 뉴킹에, 자, 다시 한번 헬스석은 횟수 8개로 내려가고 바이스나신 나왔지만 일단은 골드를 한번 내주면서, 이거 켄트로 전용사 1200원 먹었습니다만 이거 다시 한번 싸움, 얼그럼 전사에게 마무리 당하고요. 얼그럼 전사도 이제 악마의 검까지 나오면서 이거 바이세나시 아니라 이거 다이달로스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들어와서 바로 마나 태워주지만 얼그럼 전사 7왕의 지팡이로 마나 태워지는 거는 이제 면했습니다만 이 데미지가 상당하고요. 항마사 일단 골드부활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심연의 검을 가지 않는데, 이 타임에서 심연의 검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심연의 검 있었으면 얼그럼 전사 잡혔거든요. 훨씬 전에 사줄 수 있었던 심연의 검이기 때문에 약간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만화공과 돌아온 항마사이기 때문에 심연의 검이 아니라 바로 7왕의 지팡이 먼저 가지고 있고요. 자, 폭풍령 알기스가 지금 소모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달빛 그림자 사용해서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먼저 들어가서, 그렇죠, 이거 아예 먼저 잡아주겠다는 건데 지금 시간의 구슬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폭풍령 그 위에 자기 자신의 반발을 꽂히면서 일단 7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항마사에게 잡히면 항마사도 7왕의 지팡이 끝나면서 되게 빠르게 바이세나 걸렸지만 뒤쪽에 스턴 들어가면서, 하지만 이거 정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죽진 않고요. 지금 서로 지금 이어그의 서폿만 둘 다 죽어있고 리나까지 여기서 사망을 하면서 이어그 결국에는 이 전능기사의 힐링에 딜교환 완벽하게 꼬여버립니다. 이게 전능기사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7왕의 지팡이가 지금 쿨다운이 돌고 있는 항마사 지금 섣불리 전멸로 들어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굴 전사도 시간의 구슬이 지금 준비가 슬슬 되기 때문에 포탑 밀리고 이제 병영이 노출됩니다. 이거 지금 막으러 가기도 힘들죠. 켄타우로스 전쟁용사도 지금 궁극이 35초 남아있고 전멸단검에 염동력 지팡이밖에 없는 상황. 먼저 그린저스사 들어가서 주술 걸어줬지만 바로 침묵 걸리고, 이렇게 되면 누적 데미지로 사망이 되고, 항마사 또한 바이세나 그리고 이거 화살을 맞긴 맞았지만 반발력 걸려있던 상황, 그리고 뒤쪽에 있던 미라나까지 잡히면서 이허그 그냥 2대0으로 상당히 무난하게 패배를 선언합니다. 룻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득 많이 보면서 이어그가 좀 강력하거나 시간을 많이 벌어질 수 있던 수단마저도 많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레인전을 차라리 좀 유리하게 이어갔으면 모를까나, 이어그 입장에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 상황, 거기다가 폭풍령 또한 너무나 잘 커졌고요. 룻 게이밍이 2대0으로 패자조 부활에 성공하면서 그랜드 파이널로 이어나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3쿠아였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